조계종 선원 수좌 스님들과 각계 명상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시대 명상으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참선 지도자 협회와 한국 명상 총협회는 동시 총회를 열어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미얀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 대법회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수좌 스님들과 각계 명상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선과 명상으로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밝히는 데 전력합니다. 한국 참선 지도자협회와 한국 명상 총협회는 서울 강남 참불 선원에서 합동 총회를 열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 참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 우리가 바짝 노력을 해서 더 많은 포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짧은 명상이나마 할수 있었다는 게 제가 어쩌면 코로나로부터 아직까지는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특히 이들 협회는 미얀마에서 연일 자행되고 있는 군부의 유혈 진압을 막기 위해서도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협회 스님들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미얀마 평화안정 기원을 위한 명상 대법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법회에는 미얀마와 스리랑카, 태국 스님들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26일 날 코로나 상황에 이제 방역이 끝나면은 아마 그 날짜 잡힐 겁니다. 그때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의 이제 성녀들 한 15명 정도, 그리고 이제 한국인 미얀마 수행자들이 한 수십 명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최소한 지금 한 7명 정도에서. 양협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총회가 열리지 못해 미뤘던 운영 규칙 등을 다듬고 한국 참선 지도자협회 공동대표에 마가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선 지도자협회는 앞으로 마가 스님과 각산 스님의 공동대표 체제로 새롭게 운영됩니다. 각산 스님께서 실 꿰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력 하나마 여러분과 함께 웃음 지어지는 우리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향하는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참선과 명상으로 마음을 밝히고 파사 현정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 참불 선언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